스캔들리스트인 빅토리아는 어릴 적 식물인간이었는데요. 가족의 간호 끝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녀를 안타까워하던 가족들은 그녀에게 이런 행동을 했고 이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재활치료 끝에 두 발로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빅토리아의 삶을 변화시킨 이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의 이 행동? 제가 또 알아요. 제가 또 알아요. 오, 야.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결정적인 건 기억 안 나지? 나요. 이건 정확히 나. 근데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뭐야? 특별하게 해주지 않았어. 뭘?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 그럼 얼마나 자기가 괴로워. 그러면 주위에서 봤을 때 뭘 해주고 싶잖아. 안 해줬구나. 안 해줬어. 안 해주는 거지. 아무것도 도와주질. 밥 네가 차려 먹어. 씻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거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활하는 거를 도와주지. 의자에 않았어. 앉는 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대했어요. 사고 나기 전처럼. 그럼 저게 답인가 보다. 똑같이 대한 거. 알아서. 거. 예. 알아서. 예. 수영을 시작했어. 네? 문제가 뭐죠? 잠깐만. 가족들의 가족들의 이 행동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대한 거야. 그러니까 평등. 그러니까 달라졌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사고가 났지만 난 달라진 거 없어. 수영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 거야. 무관심.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 거야. 무관심. 무관심이야? 죄송합니다. 너 도대체 뭐 본다. 잠깐만 제가 얘기해. 사고 나기 전과 똑같이 대해줬다. 이거. 이렇게 빨리 나오면 접근이 완전 겨울 뭘 본 거야 또. 아 이거 이제 새로운 게 나온다. 아 지금 선생님 눈빛이 달라지셨어.